버나비시가 환경을 위한 특별한 주차장 공사를 완료해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차 배터리 충전기를 대규모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. 완공된 충전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100대로 태양광 패널과 함께 설치되었습니다. 이는 배기가스 없는 에너지를 생성하며 시 정부가 2040년까지 모든 도시 운영에 있어 배기가스를 제거하는 전략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버나비 씨는 이 주차장을 캐나다에서 가장 큰 전기차 주차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버나비 씨는 이 새로운 충전소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시청의 최근 프로젝트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50만 달러, 시정부가 65만 달러를 지원하며 총 비용이 11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마이크 헐리 버나비 시장은 성명을 통해 이는 기후변화에 대해 보다 신속한 행동을 취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버나비 시의 흥미로운 프로젝트라며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향한 연방정부의 지대한 기여에 감사드리며 이는 전기차 전환으로의 촉매로 작용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탄소 중립을 위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. 해당 주차장은 ECIT 버나비 캠퍼스에 설치된 지상 태양 패널, 에너지 오아시스를 본떠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.